2021년 6월 15일 스타트. 오,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여기 온 곳은 일단은 이 건물에 대한 상호가 많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카메라가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손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무빙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누 계세요? 계십니까? 간만에 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런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간만에 왔습니다. 한동안 휘파람이 안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휘파람이 안 들렸어요. 근데 휘파람이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누구 계십니까? 계세요? 혹시 누구 계십니까? 뭔 소리다, 뭔 소리 난다, 소리 난다. 기억. 잠깐만요. 뭐가 이렇게 세대? 뭐가 이렇게 세? 저기요, 계십니까? 혼자 아니야. 저기요. 슬리퍼. 어디 계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저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어.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 어디 계세요? 어제 잠깐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금만 화를 삭히시고, 혹시 저 기억하시랍니까?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왔었습니다. 자, 장난 그만요. 자,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이 같이 계시죠? 어디에요? 3층? 지하?
잠깐만요. 우리 얘기를 해요. 가지 마시고. 아, 예. 들어가겠습니다. 믿고 들어갈게요.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바로 물소리, 물 밟는 소리. 잠깐만요. 그냥 나오시면 안 되겠죠? 굳이 꼭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우와! 저 죄송한데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혹시 대화 가능하시겠습니까? 수시대 먼저 수술되는 거예요. 계세요? 혹시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대화가 듣고 싶습니다. 아, 됐다, 이 씨발. 족같은 건물, 씨. 아, 나 니들, 아, 어지러워. 장판 미끄러졌잖아, 방금. 다칠 뻔했잖아. 아, 씨발, 존나 놀랬네. 아, 저번에 끌려간 적 있어갖고, 씨. 이제는 얘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손님 안녕하십니까? 나오세요, 이쪽. 나오세요.
왕자님,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신 거 압니다. 제가 대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수없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얘기도 못 듣고 그냥 가서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없습니다. 물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무슨 얘기라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혹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 방금 건드셨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가 편하다고? 예예 예, 깎아치면 그건 있겠습니다. 깎아치면 저도 죄송했습니다.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했다고? 누구랑 같이 있죠? 남성분이랑? 맞죠? 그러면 그 남성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 저리 가셨다고? 지금 이제 그만이요.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덤벨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해줄게. 예, 알겠습니다. 해주신다고. 예, 들었습니다. 해줄게. 해줄게. 예,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자,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이 전에 계시던 분 맞죠? 그래서 싫어 그랬다고. 저기요, 덤벨 맨 처음에 들었었던 여러분들, 그래도 말씀은 혼잣말로 중얼중얼 하셨지만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뭔가를 하셨는데 이거는 아예 무슨 말도 안 해. 얘기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아, 짜증나네 진짜.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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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